다이슨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혹해가지고 샀죠. 저는 마사지 없으면 못 살아. 진짜 좋아. 완전 뿅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옷을 전부 다 걸면 나는 카드값 난리 나겠구나. 광고 보고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는 합격입니다. 우리 블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 향상템이라더니 아니 이거 쓰면 너무 편안하다던데 제가 구매해봤거든요. 자 솔직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서 엄청 핫하고 저한테 타겟팅이 되고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결국에 구매한 제품들 진짜 삶의 질 향상템일까? 자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SNS 타겟팅을 당하면 결제창까지 결국에 넘어가야지만 끝을 보더라고요. 정말 제가 많이 구매를 해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 알차게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엄청 유명한 샤크 청소기예요. 자, 다이슨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이슨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샤크라는 브랜드가 더 1위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타겟팅이 너무 많이 떠서 저도 결국에 구매를 한 게 샤크 청소기예요. 얼마 전에는 다이슨의 에어랩 이랑 샤크 에어랩이랑 비교 리뷰도 했었듯이 이번에 제가 샤크도 결국에 구매를 했습니다. 샤크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원래 자취했을 때는 모온이라는 브랜드를 썼어요. 그 모온이라는 브랜드는 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가볍고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났었고 그냥 자취방 쓱쓱쓱쓱 청소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온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5-6년 넘게 쓰다가 결국 얼마 전에 당근으로 보냈는데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근데 청소기 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할 텐데 머리카락 한 번 끼면 그거 답이 없거든요. 지저분한 입구에서 이렇게 내가 직접 뜯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만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샤크 청소기가 머리카락이 진짜 진짜 안 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흡입력도 좋고 되게 막 지그재그로 슝슝슝슝슝 가. 그리고 심지어 자동 비움도 있다는 거예요. 또 혹해가지고 구매해서 샀죠. 저는 이제 공홈에서 8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인스타 보니까 샤크 청소기를 공부를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모델마다 조금씩 가격이 상이하다 보니까 몰랑이분들은 찾아보시고 공구를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해서 지금 한 1-2주 정도 써본 사람으로서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굉장히 가볍고 편리해요. 진짜 편하고 머리카락도 슝슝슝슝슝 잘 들어가고 신기한 게 자동 센서가 있는지 더러운 곳에 가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좀 덜 더러운 깨끗한 곳에 가면 초록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센서가 알아서 먼지의 흡입력을 조절을 해주 다 보니까 그냥 나는 밀기만 하면 돼.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윙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자동 비움 기능이 있어서 그것도 편하게 슝 하고 빨아들이니까 자주 비워주지 않아도 돼서 그 정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쇼파 위나 이불 위에도 가볍게 지나가기만 해주면 먼지를 자연스럽게 빨아들여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제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가격대죠. 근데 가격대는 삼성이랑 LG랑 비교해보면 엄청 비싼 편은 아니기는 해서 가격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또 두 번째 단점이 있다면 사용설명서를 정독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사용방법이 까탈스러워요. 눌러야 하는 센서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자동 센서 비우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저것 동작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점에서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한번 학습하고 나면 그 뒤로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처음 쓸 때가 조금 귀찮긴 합니다. 저도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SNS에서 구매한 제품들 광고 보고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는 합격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운동화 어느 브랜드 거 많이 써요?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저도 많이 신고 있기는 하는데 저는 발이 무거운 걸 잘 못 견뎌해요. 신발의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거나 신발이 무겁고 조금 답답하면 발의 피로도가 빨리 찾아와서인지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보는데 엄청 편한 운동화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료 반품, 무료 교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구매해보고 무료 반품을 해볼까? 해서 구매를 한 게 이거예요. 루무통이라는 브랜드의 운동화거든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은 한 9만 원 정도? 전혀 써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희 엄마도 한 켤레 사드렸어요. 디자인은 약간 반스랑 비슷하잖아요. 장점은 진짜 편해요. 아니 발이 안 쉬는 것 같아. 얘 거의 0g 느낌이고 뭐랑 비슷하냐고
물어본다면 나이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신발 있죠? 그 신발이 엄청 가벼워서 제가 두 개나 구매를 했을 정도로 진짜 찐으로 애정하거든요. 그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쓰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 정도의 가벼움이에요. 그리고 걔보다 조금 더 편해. 발을 감싸주는 이 쿠션감이 부드럽게 쉐입이 모양 잡혀있어서 정말 편하고, 처음 신는 운동화들은 뒤꿈치가 까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뒤꿈치가 안 까져. 제가 신었던 운동화 중에서는 정말 정말 편해서 신자마자 깜짝 놀랐을 정도고, 또 포인트 하나가 안에 4cm 정도 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굽도 넉넉해가지고 이것도 괜찮았어요. 9만원의 가격 대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요즘에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몰랑이 분들 집에 다 하나쯤은 있는, 여러분들의 침실에도 있고요, 거실에도 있고요, 방에도 있어. 심지어 우리 집에도 한 4개 있는 제품인데, 은근히 잘 안 쓰고 은근히 자리 차지하고 은근히 버리기도 애매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디퓨저예요. 제가 이사하면서 디퓨저 선물도 많이 받고, 저 디퓨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네이버나 아이디어스에서 디퓨저를 여러 개 구매를 할 정도로 향에 진짜 집착을 많이 해요. 디퓨저를 여기저기 배치를 해놓는데, 문제는 뭐냐? 디퓨저는 처음에만 발향이 잘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발향을 느끼지를 못해요. 거의 무향 그 자체. 아니, 디퓨저는 도대체 향이 날아가면 뭐야?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할 때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게 자동 분사되는 디퓨저가 있다는 거예요. 고깃집 화장실에 가면 자동 분사기 나오는 거 있죠? 제가 너무너무 향에 집착을 한 나머지 얘를 구매했어요. 꼭 이거를 구매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자동 분사기가 들어가 있는 디퓨저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잘 사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향이 그렇게 썩 잘 나지는 않아요. 저는 취익 하는 순간 이런 향을 기대했는데, 취익 하는 순간 향이 나는 건가? 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구매를 하신다면 이 제품은 꼭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향이 잘 나는 자동 분사되는 디퓨저를 구매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집에다가 한두 개 놓긴 했지만, 이제 몰랑이분들도 이사를 하거나 집 공간을 꾸밀 때 저처럼 이렇게 자동 분사되는 거를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여러분, 수납 고민하시는 분들. 수납 공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수납함을 샀는데 이 수납함이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또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플라스틱 수납함 이거 버리려면 비용도 꽤 들기도 하고, 공간 차지도 은근히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저는 우리 집 수납을 이거 하나로 다 끝냈어요. 제가 자취방 시절부터 빼놓지 않고 정말 몇 번씩이나 구매했을 정도로 애정하는 아이카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자취를 했을 때 리안이 집에 놀러 갔는데 리안이가 이걸로 집 수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고서는 완전 뿅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게 이 아이카사고, 아이카사로 팬트리부터 저희 집에 있는 화장대, 거실, 심지어 옷장까지도 전부 이거 하나로 수납을 다 끝냈어요. SM 라지 그리고 X 라지로 더 큰 것도 최근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컬러도 다양 해서 내 취향껏 꾸미는 재미도 있고, 아이카사의 가장 큰 매력은 폴딩이 돼요. 쓸 때는 펼쳐서 써주면 되고 안 쓸 때는 폴딩해서 써주면 되니까 한 번에 쏙 들어가는 것도 진짜 편하거든요. 제가 수납함을 정말 많이 구매해보고 써봤는데 이것만큼 편한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라서 몰랑이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었었고요. 한 5, 6년 이상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진짜 잘 산 템이에요. 제가 요즘에 또 잘 쓰는 거 이거죠. 다이슨의 스트레이트너. 다이슨은 제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슈퍼소닉도 있고 에어랩도 있고 스트레이트너도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요즘에 뭘 제일 잘 써요 라고 한다면 전 스트레이트너예요. 오늘 제 생머리도 스트레이트너로만 펴준 거거든요. 머리를 말리고 나오면 진짜 푸석푸석하고 머리에 약간 꼬불꼬불꼬불하게 남아있는데 그게 또 보기 싫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다가 고데기를 또 해주자니 아침에 시간도 없고 열이 계속 닿으니까 모발도 손상돼. 젖은 머리도 쓸 수가 있고요, 마른 모발에도 쓸 수가 있어요. 젖은 머리에 정말 좋은 이유는 말리면서 머리를 펴줘요. 드라이기 대신에 얘로 그냥 쭉쭉쭉 펴줄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는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충전기 어떡할 거야. 아니 뭐가 이렇게 커? 저는 이거를 보여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얘를 열어봤는데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상자 안에 절반이 얘야. 이거
거의 고데기급 크기 아니에요? 너무 크죠?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이 충전기가 여러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참고해 주시고 얘를 하나 꽂으면 옆에 다른 거를 못 꽂아요. 꼭 멀티탭이 같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다. 정말 좁은 우리 집에 이렇게 꽂기에는 애매한 사이즈다. 이거 빼고는 사실 뭐 다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너무 좋고 젖은 머리도 쓸 수 있으니까 약간 감내하면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다이슨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줘서 얘를 작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제가 마사지 기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신혼집에도 누바스 마사지기를 갖다 놓을 정도로 제가 마사지에 진심이고 마사지를 회원권을 끊어놓고 다닐 정도로 마사지에 진심이고 저는 마사지 없으면 못 살아. 거의 중독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집에도 얼마나 기계가 많겠어요. 그런 제가 SNS 보고 구매한 애들 중에서 정말 잘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리오. 얘는 써보고 제가 너무 만족해서 얼마 전에 VT 라이브 할 때는 얘를 8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몰랑이 분들한테 선물을 나눠줄 정도로 진짜 찐이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좋아. 얘 말고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브랜드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종아리 마사지기도 제가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약간 달라. 저는 써보고서는 결국에 플리오로 정착했거든요. 지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다리 조여주기도 괜찮고 온도도 올라가고 모드도 다양하고 세기도 3단계 세기가 있어서 진짜 좋아.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 분들, 다리 퉁퉁 붓고 부종 심하고 하체 비만이 고민이신 분들, 혈액순환 잘 안 되시는 분들 이거 꼭 사서 써보세요. 150만원짜리 누하스 안마기기보다 더 애정하고 더 잘 쓰는 거요. 이거 플리오예요. 그리고 여기엔 지금 갖고 오지 않았 하지만 저희 집에 그것도 있어요. 쓰리잘비 알아요? 인스타에서 하도 보여가지고 저도 결국에 쿠팡에서 구매를 한 건데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잘 쓰지는 않아요. 제가 청소에 그렇게 진심이 아니라서 그런지 청소기를 돌리면 되지 쓰리잘비까지 굳이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쓰리잘비가 어쨌든 빗자루거든요. 빗자루로 쓸고 난 다음에 담아가지고 버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럼 뭐 청소기 돌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쓰리잘비 저도 구매해봤 지만 저는 썩 잘 쓰는 제품은 아니어서 저한테는 좀 쏘쏘인 애였고요. 여기엔 또 갖고 오진 않았지만 제가 또 잘 쓰는 제품은 라운드 니트 옷걸이에요. 제가 자취 생활을 좀 길게 해봤단 말이에요. 옷도 워낙 좋아하고 특히 상의가 많아. 상의에 니트가 많다 보니까 공감하는 게 뭐냐? 니트를 접어서 보관하자니 잘 안 입고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옷걸이 걸어주면 어깨뿔이 생겨요. 알죠? 어깨뿔 생기면 니트 망가지는 거. 제가 정말 많은 옷걸이를 사봤거든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수도 있어. 그래서 작년쯤인가 옷 정리를 하다가 몰랑이 분들한테 여러분 어디 옷걸이가 좋아요? 라고 하니까 마와 옷걸이가 좋다라고 이제 무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마와 옷걸이를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옷걸이계 에르메스 수준이더라고요. 너무 비싸. 야 마와 옷걸이로 우리 집에 있는 옷을 전부 다 걸면 나는 카드값 난리 나겠구나. 아니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쿠팡이랑 오늘의 집에 그 마와 옷걸이에 약간 저렴이 버전으로 어깨뿔이 안 생기는 니트 옷걸이, 라운드 옷걸이를 파는 거예요. 그 옷걸이로 바꿔서 지금까지 생활한 지 한 반년 정도가 넘었는데 뿔 생긴 거 단 하나도 없었어요. 늘어지거나 이렇게 자국 생겼던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니트도 걸었고 코트도 걸었고 패딩, 맨투맨까지도 전부 다 걸었는데 진짜 짱짱하고 흘러내림도 없고 너무 편리해가지고 저희 집 본가의 옷걸이도 전부 다 그 옷걸이로 바꿨을 정도로 정말 만족하고 잘 쓰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옷에 조금 진심이다, 옷 늘어지는 것도 싫고 보관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운드 옷걸이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자 광고 보고 구매한 나의 잘 산 템 그리고 좀 소소한 후회하는 제품들까지 소개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SNS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